Hey, what's up? 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해볼 비디오는 네임엠티, 리페이즈, CN이 함께한 아우로우입니다. 니노의 계정에 올라온 거를 보면 비트는 니노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전에 제가 이 비디오를 한번 이렇게 쫙 살펴봤는데 가사도 해석을 해봤거든요. 구글 번역이 좀 신통방통하게 해석을 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장면들과 가사들을 보아하니 제가 요즘 어떤 뉴스를 보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서도 지금 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 있죠. 그 뉴스를 꽤나 비중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태국의 젊은 분들이 왕궁 앞에서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자세한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채널에서는 맞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세 명의 래퍼들은 지금 현재 그 제가 뉴스에서 봐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뭔가 이 태국의 어떤 사회에 대한 시스템 그리고 뭐 사회 문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에리튜드의 가사를 쓴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좀 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편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네, 뭔가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촛불 집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곡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래퍼들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들을 뱉음으로 인해서 세 명의 랩 스킬이 굉장히 살벌해요. 저는 무슨 세 명의 랩을 듣고 무슨 세 명이 무슨 기관총을 이렇게 팍팍팍 쏘는 줄 알았다니까.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좀 저는 음악적인 생각을 조금 가지면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엠티와 리페이즈, CN이 함께한 아우로우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이 세 명의 랩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어울리는 주제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 세 명은 약간 태국에서 지금 NWA나 Public Enemy 같은 랩 그룹의 역할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다 랩을 빡세게 뱉는 래퍼들이 모였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아마 속이 시원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래퍼들이 태국에서는 이렇게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잖아요. 한국 래퍼들은 그런 분위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정치 진영 간의 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야,
어우 CN이다. 와. 중간중간에 그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야. 다들 무슨 작정을 했어. 야. 야. 이들이 이 세 명이 이 곡에서는 NWA야. 그렇지 않습니까? NWA야 이거. 와 너무 잘해. 누구 한 명이 돋보인다고 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해 세 명이. 와 씨 대단하네요. 랩 스킬을 뭐 제가 플로우를 자주 들으니까 이건 누가 돋보인다고 저는 말하기가 힘들 것 같고 세 명 다 워낙 뭐 엄청난 막 폭탄들을 갖고 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네.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시위하는 장면들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 비디오를 통해서 태국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시위를 통해서 희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치거나 혹은 누군가가 죽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한국도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이 가장 민주적인 집회를 통해서 뜻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위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곡으로 넘어오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세 사람은 마치 무슨 제가 진짜 어릴 적에 봤던 뭐 NWA나 퍼블릭 에너미? 약간 그런 사람들처럼 랩을 뱉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런 애티튜드로 랩을 뱉는 것 같았고 뭐 이런 말이 있죠. Fight for your right라고 가끔 뮤직비디오에 이런 사회적인 얘기가 나올 때 왜 흑인 래퍼들이 다 이렇게 손 들고 랩하는 장면들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듯하게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랩 스킬의 대잔치? 듣는 내내 뭐 다운될 일이 없었어. 계속 하이하는 기분이었어. 사실 또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래퍼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곡이 너무 완벽해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쿵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